이제 그 도성제입니다. 사성제에서 고진멸도 할때 이제 도성제.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괴로움 소멸의 실천에 대한 성스러운 가르침이 이제 도성제입니다. 이 도성제는 그 이제 열반에 이르는 길, 괴로움의 소멸을 어떤 그 실천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성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도성제는 불교에서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도가 도성제입니다. 즉 도성제는 중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초기불교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도를 구체화시킨 것이 팔정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중도를 구체화시킨 것이 팔정도이면서 또 중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수행법 그것이 사념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도와 사념처와 팔정도는 다르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소나경이라고 해서 중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제 비유인데 그뭐 비파나 거문고를 탈때 줄이 너무 팽팽해도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제 뭐랄까? 수행도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느슨해도 바르게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중도에서 많이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중도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이제 팔정도 뭐 사념처 이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 그냥 중도를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 놓은 것이구나라고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 도성제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반에 이르는 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도성제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기도 방법이니 수행법이니 뭐 실천법이니 마음 공부법이니 이게 전부 다 도성제잖아요. 도성제를 벗어나면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닌 겁니다. 근데 도성제를 실천하면 그건 이제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라고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꽤 오랫동안 도성제는 관심이 없었어요. 도성제는 실천을 안 하고 그냥 멋모르고 그냥 몰라도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뭐 염불만 하면 돼. 독경만 하면 돼. 아니면 뭐 다라니만 하면 돼. 독경 뭐뜻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냥 수행법 그런 거 어딨어. 그냥 무조건 그 집중만 해서 그냥 외워. 그럼 막 50만 동, 뭐 10만 동, 뭐 100만 독 하면서 막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그런 어떤 중도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수행 방법, 기도 방법만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를 제대로 알면 다라니를 해도 좋고 염불을 해도 좋고 좌선을 해도 좋고 무슨 수행을 해도 좋습니다. 모든 수행이 전부 다 중도로서 하면은 다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도로 하지 않으면 사경을 하면 그냥 괜히 손만 아픈 걸 수도 있고요. 염불을 하면은 괜히 목만 아픈 걸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앉아 있으면 그냥 괜히 치질만 걸리고 그럼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뭐 진짜 이게 우리나라 옛날 스님들 같으면 치질 정도는 있어야 이게 훈장 같은 오래 앉아야만 그게 걸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그야말로 고행 위주의 수행 그런 것이 제대로의 수행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중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불교의 수행법 얘기해봐 이러면은 얘기 잘해요. 이제 뭐 기도는 어떻게 해라, 염불은 어떻게 해라, 독경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 잘하는데 중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중도를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실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뭐 한다라고 할 것도 없는 무위행이에요. 무위행 이 공부는. 그래서 너무 너무 쉬워서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이 중도의 가르침이죠. 중도는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어요. 팔정도는 발을 정자를 쓰고 있고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자를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불교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12처 18계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눈 깊고 혐없듯이 색상향 미촉법을 만날 때 접촉할 때 곧장 의식이 일어나는구나. 분별심 아르마리가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는구나. 내 식대로. 그래서 자기에게 왜곡된 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는구나. 내가 내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세상을
허망하게 이렇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만 위로해 주시겠어요? 얘가 자꾸 팔락거려서 자꾸 얘를 보시네. 그래서요, 그 이렇게 내 의식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대상을 보자마자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하고, 또 해석할 때 분별심이라고 해서 그 해석의 특징이 뭐냐면, 눈으로 본 것을 이 세상 천지에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긴지 짧은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파악해서 알아라고 할 때는 항상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얘가 키가 큰지 작은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압니다. 그걸 이제 분별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내 머릿속에 의식을 가지고 아르마리 분별심을 가지고 비교해서 파악한단 말이죠. 이 파악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교해 가지고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거는 거부하고 밀쳐내고 버리고, 좋은 거는 애착하면서 집착을 해요. 싫은 거는 밀쳐내려고 막 거부하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는데도 자꾸 오게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썸을 내고 화를 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썸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좋은 거를 더 가지려고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부르고, 싫은 것은 막 꼴보기 싫은 마음, 이 마음을 진심이라고 불러요. 화나는 마음, 진심, 썩내는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도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취사하는 마음 자체를 치심이라고 부릅니다. 취사, 간택심 자체가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래서 집착하려 하거나 버리려고 하거나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는 게 바로 삼독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중생심의 핵심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12연기에서 12연기를 한마디로 하라면 이 말인 겁니다. 분별심. 그 12연기에서 그 식, 이게 또 나오듯이. 그리고 식에서부터 연기되어져서 이걸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 너가 있다라고 취하고, 좋다고 취하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분별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분별심이 쫙 펼쳐졌을 때 12연기로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는 무엇이냐? 분별심의 핵심은 취사, 간택심. 그럼 분별심은 뭐냐면 둘로 나누어 놓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마음이잖아요. 중도는 뭐냐면 좋은 거를 취하려 하지 않고 싫은 거를 버리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즉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무분별지라고도 합니다. 분별하지 않는 지혜. 반야지는 무분별지다. 그래서 반야지혜는 분별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분별해서 좋은 걸 더 가지려고 취하고 싫은 걸 버리려고 밀쳐내는 게 취사간택심이잖아요. 아예 애초에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분별하지 않고 취사간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그냥 어찌 보면 쉬울 텐데, 그러면 오케이 뭐 하나 하라는 거니까 하면 되겠다 싶은데, 하되 한법 없이 하는 것이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할 건 다 취해도 좋다. 그런데 그게 뭔지 확실하게 알면, 이게 확실하게 꿈인 줄 알고 여몽 한포영인 줄 알고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아서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최선은 다해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그게 어차피 실제로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 절대적 진실이면은 반드시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되 하는 법 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의 길은 취사 간택하지 않는 길이고 분별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언가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존재하면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취하거나 버리는 것을 해왔어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내버려두면 되는데, 내버리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취하거나 버리는 것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했던 것, 유의행, 행위했던 모든 것들은 취하거나 버리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걸 그냥 놔버리라는 거지, 하던 걸 그냥 애써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새롭게 뭔가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롭게 뭔가를 하라고 안 그러면 태어나서 우리는 여태까지
하는 것밖에 안 해봤거든요. 취하는 걸 하고 버리는 걸 하고 취하는 걸 하거나 버리는 걸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 해봤지 안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중도를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딴 세상 얘기거든요. 딴 세상 얘기니까 그거는 실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도는 실천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잘 이해하느냐? 분별을 잘 이해합니다. 둘로 나눠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둘로 나눠놓으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절로 가는 방법, 중생이 부처가 되는 방법이 생겨납니다. 둘로 나눠놓고 여기서 절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돼 하는 방법론이 생겨요. 수행법이 생기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편하거든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2500년이라는 불교 역사 속에서 부처님 같이 핵심이니 중도는 이제 사라져버렸고 방법론. 염불해라, 독경해라, 뭐 사경해라, 뭐 해라 계속해서 해라 하는 거. 심지어 생각이 분별 망상이 나쁘다니까 생각을 없애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막 생각과 싸워서 생각을 없애려고 기를 쓰는 이런 불가능한 일을 막 애쓰려고 하니까 수행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이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은 생각을 없앨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일어납니다. 생각의 실체를 알면 되는 것이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생각은 다 일으켜야 됩니다. 생각의 실체를 바로 알고 있으면 생각을 다 일으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대하는 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진정한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는 뭘 하라 하는 게 없습니다. 하라 하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도착해 있으니까 이미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이대로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색이 있는 그 자리에 공이 있고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보리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은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이걸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수행이라는 말, 마음공부라는 말을 많이 썼던 이유가 중도는 염불을 막 한다고 해서 중도가 실천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다 아닌 건 아니지만 바르게 알고 해야죠. 근데 바르게 알면 바르게 알아도 할 수도 있는데 바르게 하면 뭐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하도 되고 그렇죠. 저는 그 뭐 이런 얘기 그냥 하겠다 못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절을 하나 한다면 뭐 기도해라 뭐 수행해라 뭐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금강독성하고 뭐 절을 하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공부만 하면 되지. 공부해서 바르게 공부를 잘 하는지를 언제나 이렇게 같이 공부해 가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지, 고요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진짜 점검이지. 금강경을 칠독 매일 해왔는지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그런 거 있거든요. 수행 체크표 있어요. 금강경 몇 독을 매일 한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 다란이를 몇만 독 한 사람한테는 뭐 선물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편들을 또 다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본질을 알면 사실은 그 방편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사실은 염불만 염불이 아니라 설거지도 염불이고 길을 걷는 것도 수행이고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도 수행이고 숨쉬는 것도 수행이고 모든 게 공부 아닌 것이 없거든요. 바른 중도의 길을 간다면 삶 그대로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은 삶을 사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나온 겁니다. 팔정도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견해를 갖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직업 갖고 그걸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즉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염불 독경 이거 숫자 채우는 게 아니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바르게 삶을 중도적으로 사는 것 그게 바른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공부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중도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중도는 어떻게 실천하느냐. 첫째,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삶, 이대로의 나, 이대로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것, 생각을 따라가면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허상이라 그랬잖아요.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 허상입니다.
그 허상을 쫓아가지 않고, 근데 뭐 때로는 쫓아가도 괜찮아요. 거기 과도하게 휩쓸리지 않으면 그걸 진짜라고 믿지 않고 필요할 때만 실상의 자리에 딱 서서 허상을 필요할 때마다 써먹으면 됩니다. 그럼 마음껏 써먹어도 돼요. 그런데 허상이 진짜라고 생각한 채 실상 자리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늘 허상 자리에서 여기저기 휩쓸리기만 하고 사니까 문제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전도 몽상된 것을 뒤집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대로 이곳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목전에 진리가 있다. 목전에 당처, 목전에 바로 진리가 있다. 총목벌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처계진, 입처즉진, 서 있는 그 자리가 진실이다. 진리다. 제법실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제법공상. 모든 것이 전부 다 공을 드러내고 있다.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것은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되느냐? 지금 이대로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상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지.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 생각은 전부 다 과거나 미래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것은 곧 지금 여기 없고 과거나 미래에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곧 실상 자리가 아닌 허상 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여기저기 치우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망상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언제나 지금 여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대로를 온전히 허용해주고 온전히 흡수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사는 것이고 지금 이대로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로서 존재하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그건 노력할 필요가 없죠. 언제나 완성이니까. 지금의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언제나 완성이잖아요. 그 완성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완성된 자리에서 그 완성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주는 것, 경험해 주는 것, 겪어주는 것. 물론 때로는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괴로운 일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로서 맞이해 주는 것, 맞아주는 것. 왜? 그것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깨달아가니까. 그게 내가 이 생에 온 목적이고 이번 생에 온 목적이라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괴로움이 오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보다 더 즐거워야죠. 내가 어렵게 돈 어렵게 모아가지고 내가 몇 밤 며칠 해외 여행 가면 그때만 다 즐겁고 집에 돌아오면 괴로운 게 아니고 그냥 매 순간순간이 매 순간순간 괴로운 그 순간이 그 순간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뒤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근데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뒤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은 뒤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뒤바꾸려고 애써도 좋아요. 당연히 뒤바꾸려고 마음 내고 행동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다 받고 다 하란 말이에요. 다 하란 말이죠. 겉으로는 다 합니다. 하되 하는 바 없이 합니다. 마음에서는 그러나 내가 처한 것은 다 해요. 그래서 수행자는 인연이 응하면 한다. 즉한 바대로 한다. 인연 따라 산다. 인연이 바람이 부는 대로 걷는다. 스님들이 스님 인터뷰할 때 보면 미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러면 스님들 대부분 뭐라 했냐면 계획 같은 거 없다.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것이다. 인연 따라 인연이 주어진 대로 간다. 인연 따라 사는 겁니다. 인연 따라 매 순간 주어지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남편에게, 이 아들에게, 내게 지금 나에게 온 이 일에 그냥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중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만 결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왜냐하면 내가 부처가 아니면 진실이 아니면 두려워야 되는데 내가 부처고 내가 진실이고 삶이 그대로 진실이라면 삶이 그대로 진실이니까 삶은 언제나 진실만을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오는 모든 미래는 완벽한 진실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두려울 게 없고 괴로울 게 없고 다 허용할 수밖에 없죠. 다 뭐든지 와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요거 내 인생에 드러나고 요거 이런 거는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뭐든지 와라. 뭐든지 와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내 인생에는 뭐든지가 오게 돼 있다. 그것이 뭐든지 진리가 오게 돼 있다. 반드시 진리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밖에 올 수 없어요. 죽음도 진리고 아픔도 진리고 병도 진리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아무 문제 없는 진리입니다. 문제 그대로 문제 없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건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기 그냥 뭐 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이 중도를 실천해보지 않고서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플 때든 문제가 생길 때든 고통받을 때든 무엇이 되었든 그대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이것을 경험해 주겠노라고 탁 한 생각 돌이키고 나면 몰라보게 가벼워짐을 깨닫습니다. 정말 바로바로 깨닫게 돼요. 이 중도를 실천하게 되면 그냥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현실을 나는 바꾸러 의도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개조할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개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법의 뜻대로, 법대로, 여법하게, 인연 따라, 지혜 따라, 여법하게 그냥 저절로 돼야 되는 인연 따라. 그리고 나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리다 하고 내맡기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요한 마음속에서 한 생각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그냥 하면 됩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것도 인연이니까, 그것도 법이니까. 그래서 이 뭐랄까, 생각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문득문득 고요할 때 이렇게 한 생각 툭툭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저질러 실천하는 게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막 생각으로 계획해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나고 뭔가 마음에 뭔가 확 강렬한 뭔가가 이렇게 영감이 됐든 어떤 뭔가가 이렇게 탁 일어날 때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즉한 바대로 딱 접한 현실을 접한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주는 것이죠. 그게 중도의 삶이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조작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이죠. 그것이 바로 무명이 아니라 명,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처로서 사는 거잖아요. 부처를 중생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보세요. 명, 12연계 실천이죠. 지혜의 실천이죠. 무명이 아닌 명이죠. 명, 행, 무명, 행, 행, 무의행이죠. 유의행이 아니라 무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명행식, 그게 바로 무분별지죠. 분별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이대로 보니까 그게 바로 바른 식의 소멸입니다. 그게. 그리고 명생유기촉, 나라는 존재, 남이라는 존재,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웅대한 아름다움을 볼 때 그냥 생각이 딱 멎이는 것처럼, 거긴 내가 너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볼 때 그냥 이 순간을 보는 겁니다. 들을 때 이 순간에 들리는 그것을 그냥 듣는 것이고, 눈기껌 뜻으로 색상의 미처법을 접촉할 때 생각하고 해석하고 니다 나다라는 판단 없이 그냥 그것을 그냥 경험해 주는 겁니다. 보는 걸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들리는 건 그대로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들려올 뿐이거든요. 들려오는 걸 그냥 들려오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다만 내가 토달지 않는 거예요. 이 소리에 대해서 이건 듣기 좋은 소리, 저건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릴 뿐, 끝. 그냥 보일 뿐, 끝. 배고프면 먹을 게 있는데 난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주어진 걸 먹는 겁니다. 그렇게 눈기코 헤엄듯이 색상의 미축법을 만날 때 그냥 인연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그 인연에 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명생유기촉을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고 해서 막 쫓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그냥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착과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애착과 집착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경험해 주게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허용해 주게 되고. 그래서 뭔가 어떤 집착심, 애착심, 뭔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럼 이걸 내가 막 과도하게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없이 그걸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면 남들이 보기엔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면 상관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신경 안 쓴다.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스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 공부를 우리나라 사람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난 세계적으로 나누고 싶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는 영어로 설법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러고 싶다고 하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아, 스님 좀, 그렇죠. 참, 그, 옛날에, 스님, 그러면 너무 열심히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막 하시고 막 이러길래, 그럼 하다가 뭐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걸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그러면 스님 만약에 이제 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이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지 공부가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도 나는 한 1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1년 하면 영어를 막 술술술 설법을 할 줄 알았대요. 근데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그럼 처음에는 그 생각을 들었을 때, 야, 참 야망이 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다 말면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 나서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뭐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되 한 바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뭐 업에 대해서도 유의의 업을 짓지 않게 되죠. 행위는 다 하는데 그게 업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생겨난 바가 없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늙고 병든 게 죽는 게 아닌 것이죠. 그냥 이대로를 경험해 주는 거지. 거울을 보면 그냥 보는 거지. 내 쭈글쭈글한 이걸 보고서 내가 늙었느니, 내가 막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니,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일어나두고 사라지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나라는 걸 개입시켜서. 그냥 바람이 불었다가 사라지듯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바람이 이렇게 왔다가 내 뺨을 스치고 가듯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생겨났다 사라지도록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만들어질 일이 없다. 그럼 삶이 되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도를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을 또 하나의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사념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 사념처는 신수심법이라는 네 가지의 있는 그대로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건 이제 사념처라입니다. 신념처 하면은 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본다고 하니까 신념처는 몸을 있는 그대로 보고요. 또 수념처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신념처는 느낌을 제외한 모든 마음 작용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법념처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라는 뜻도 되고 법 진리라는 뜻도 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존재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존재를 통찰하면 존재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신수심념처라는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아지는 어떤 깨달음 혹은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경이로운 느낌이라든지 뭐 실각지라든지 다양한 이런 공부의 주제들, 이런 것들 이제 법념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즉 쉽게 말하면 사념처는 모든 것을 느낌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몸이 되었든 법이 되었든 대상이 되었든 존재가 되었든 모든 것을, 이 소리예요. 그것을 네 범주로 나눠놓은 거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즉 정견하라는 얘기예요. 팔정도에서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라는 정견을 이 네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혹은 정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네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보세요. 본다는 것이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윗바사나를 한다, 사념처 수행을 한다고 하면 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잘 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건 그냥 일어납니다. 내가 보려고 애써야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져요.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그냥 들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들려지지.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으려고 막 애쓴다고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리는 들려올 뿐. 눈으로 뭔가 볼 뿐. 그래서 뭐랄까, 뭐 눈으로 보는 것도 본다 그러죠.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들어본다. 코로 냄새 맡아본다, 맛본다, 감촉 느껴본다, 생각해본다. 이게 본다라고 하듯이 눈, 귀, 코, 혐없 듯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하는 모든 것이 보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게 보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해석해서 보고 분별해서 보죠. 그런데 사념처가 하는 얘기는 해석해서 보고 분별해서 보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 볼 뿐.
볼땐볼뿐들을때들을뿐즉해석을쫓아가지말고생각을쫓아가지말고그냥보라는얘기입니다아까말한중도취사간택하지말고보라는얘기그냥그얘기입니다사념초가그래서위빠사나수행이라는것이막수행법화되어서뭐각종위빠사나선센터마다의수행법이약간달라요이수행센터남방불교에가면어떤수행센터에서는뭐신념처를중시하고그중에도뭐호흡관찰을중시하는그런어떤수행센터전통이있고또어디서는또뭐마음을관찰하는걸더중요하게여기는데가있고수행센터마다의어떤그사념처가운데집중을하는분야도좀다르고또그것을상당히디테일하게수행법화시켜놓고심지어는그걸막단계화시켜놓기도하고심지어는초기불교에없는뭔가새로운게수행을열심히하다보니까이러이러한현상에체험되더라그것을가지고어떤단계화시켜놔서이런현상이요때는요런게체험돼야되고저때는저런게체험돼야되란다는어떤이런어떤절차를막만들어놓고그런것들을이렇게딱통과통과시키도록만드는그런이제수행단체들도있죠뭐그런것들이이제도움이안되는게아니죠당연히도움이되겠죠도움이되겠는데이중도라는사념처라는본뜻에서봤을때는이제방편이조금방편의힘이더센거죠쉽게말해방편을좀센방편을쓴거죠근데이제이게장단점이있어요센방편을쓰면사람들이그방편에취하기가쉬워서이해는더쉽게되고더사람들이잘따라요더이해를쉽게되고그러고또그센방편을듣고문득이렇게한수씩하는사람들도있어요또때로는본인한테딱그게맞아떨어지면그래서때로는좀센방편도때로는필요해요그러니까수행방법화시키고뭔가그이러는것도뭐그것이자기에게딱맞는사람들도있어요그런사람에게는또그게맞을수도있어요그리고그러다가또제대로된법문을들으면이런분들계시죠이렇게법문을듣다가도이렇게저한테도이제문자로많이오거나이렇게이메일로오는것보면어떤분들은그냥유튜브듣다가그냥문득쑥내려가고그야말로한수식을턱했다고얘기를하세요그래서이래저래얘기를들어보면본인은한10년넘게이뭐간하선도한몇년을했고그게아닌것같아가지고윗바사나도몇년을했다찾고찾았는데도저히나는도저히뭐찾을수가없었다전혀진도가나가지가않았다그러다가유튜브로법문을들었는데문득그냥그러면서저를수행법에서좌선과윗바사나에서해방시켜주셔서감사합니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분도계세요왜냐하면수행법에스스로가너무구속되어있었다가아그것이아니구나라는사실을문득근데그것이그분이그렇게10년동안그래도공부했던그것이있기때문에더빨리이렇게되는경우도분명히있어요근데또반드시그런것만있는건아닙니다오히려그렇게했기때문에더본인의수행법을쥐고있고취하고있어서더못깨닫는사람도있고또오히려순수하게불교를전혀모르고그냥처음나와서몇번안나왔는데이렇게여기그냥갑자기발심이확되는사람들도있어요그러니까어떤게맞다틀리다할수는없습니다자기가공부해가는방식그거대로그것자체가아름다운거예요그걸허용하라는게중도의길이잖아요어떤특정한수행법특정한방식특정한깨달음의길그것만이옳다라고생각하는게진리가아니고내가가는길이진리입니다내방식대로그래서깨달음의길은다다르죠사람마다체험의느낌도다다를수밖에없어요당연하게자신의업이다르니까그래서특정한것을취할필요가없죠그러니까수행은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런방식대로돼라고정한다면그건틀린겁니다당연히정해놓으면틀린겁니다그런데많은수행단체에서이렇게돼야지만깨달음이야반드시이런길을가게돼있어이렇게얘기하는경우도있어요근데제가아는어떤그뭐훌륭하신정말이깨달음을얻은사람이라고해서사실모든걸 100% 다알지는않아요당연히본인들도계속해서공부해가는과정에있고하기때문에그리고본인이뭐어느정도깨달음을얻었다하더라도모든방편의가능성이다어떻게돼서그렇게되는지를다모를수있습니다본인이깨달은그길만아는것이지그래서이제그런얘기를하는분도계시죠분명히내가깨달은건 이길이고이방법인데이상하네저게가능할까그런데저사람이깨달았다해가지고얘기를들어보면그것도깨달음이맞는데희한하다이렇게얘기하는분들이계세요큰스님들얘기도들어보면요내상식으로는저게아닌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서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수행,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걸 다 한다, 100%.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부했던 그 길은 제대로 알아도 다른 사람, 아, 저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방편들이, 다양한 방편들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뵀거든요. 이렇게 연불을 계속 하다가 정말 연불선에서 깊이 이렇게 들어 계시고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연불을 주로 하셨던 분이었는데 법문 듣다가 탁 깨어나거나 그런데 그 주로는 앉아 자선 하다가 연불 하다가 독경 하다가 깨닫는 건 아니고 그것을 하다가 일상생활에서 삶에 부딪히면서 어떤 그런 공부가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요. 사념처라는 것은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알고 있는 그 사념처라는 것은 이걸 수행법화 시켜서 이렇게 막 구조화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떤 법칙을 자꾸 만들어 놓고 방법화 시켜 놓게 되면 그게 방편으로는 이제 효용 가치가 점점 더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더 많이 따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에서는 조금씩 이제 센 방편을 쓰다 보니까 약간씩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의 중심을 딱 세워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힘들게 휴가를 내거나 남편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미얀마 가서 한 달 동안 그 모기장에 앉아가지고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가면서 통역도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서 정말 외롭게 막 사투하면서 힘들게 막 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그 수행의 단계에 오르려고 막 길을 쓰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면 뭐 그렇게 해도 그것도 좋은 경험이죠. 그런데 이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죠. 중도에 대한 딱 중심이 있으면 굳이 뭐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미얀만 가서 그 밀림에 가가지고 막 그 뱀이나 모기나 이런 거에 걱정 안 하면서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고 설거지 하면서, 일하면서, 내 공부하면서, 그렇게도 사실은 공부할 수 있다.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팔정도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팔정도가, 그냥 바르게 보아라, 바르게 말해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팔정도를 되게 우습게 여겨요. 팔정도는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은 사념처보다 팔정도를 더 많이 얘기를 하셨죠. 중도는 곧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팔정도가 수행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팔정도입니다. 중도고 팔정도. 딱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팔정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곧 삶을 사는 거예요. 바르게 말하는 거, 바르게 생각하는 거, 바르게 행동하는 거, 바른 직업을 가지는 거. 이게 다 팔정도,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이것이 수행이지. 연불하는 거, 독경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건 속감을 붙이면 얘기 안 한 거죠. 뒤늦게 만들어진 거죠. 역사에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스님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더 중심에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팔정도가 어떻게 내가 현실 속에서 이 팔정도를 그렇다고 해서 팔정도를 하나하나 막 닦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도라는 중심이 있으면 아, 중도를 이렇게 8가지로 좀 구체화시킨 것이구나. 아, 이게 다 하나구나. 중도만 알면 저절로 팔정도가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고 삶이 그대로 공부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이제 중도의 수행이라는 것이 곧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고 그 중도가 바로 불교의 모든 가르침, 그것이 어떤 실천하는 것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주. 예, 다음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